문제 6번 시정장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시정장애는 뭐예요? 이런 먼지가 있으면은 뿌옇게 흐려져서 사람이 봤더니 잘안 보여요. 그죠? 이게 시정장애예요. 그래서 이 시정장애, 앞이 잘안 보이는 거는 누가? 보통 먼지,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주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혹은 먼지. 그래서 1번 봤더니 시정장애 직접 원인은 부유분진도 극미세먼지 때문이다. 맞아요. 그다음 2번 시정장애 물질들은 주민의 호흡기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 몸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다음 3번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시정장애 물질들은 빛을 산란 또는 흡수한다. 자, 이런 미세먼지들이 빛을 산란 흡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잘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4번. 이차오염 물질들이 서로 응집하여 생성된 물질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 여기에서 뭐가 틀렸냐? 우리 이런 미세먼지 시정장애의 원인이 누구냐면요. 우리 광학방으로 생성된 이차오염 물질이에요. 광학 물질들. 이차오염 물질인데 이 이차오염 물질들은요. 자, 여기가 틀렸어요. 우리 교재의 지문 그대로 나오죠. 1차 오염 물질들이 서로 응집해서 생성된 물질. 이게 누구? 2차 오염 물질. 그래서 2차 오염 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인 건 맞는데 얘는 2차 오염 물질이 서로 응축한 게 아니고 누가? 1차 오염 물질이 응축해서 생긴 2차 오염 물질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한 거죠. 이거 지금 4번이.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 정답. 문제 7번 볼게요. 자, 요거는 단답형 문제네요. 자, 대기가 가시광선을 통과시키고 적외선은 흡수해서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온효과. 보온효과는 뭔가요? 지구에서 보온효과. 적외선 못 나가게 해서. 네, 이게 온실효과가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문제 8번. 자, 요거는 이 오염 물질이 어떤 앤지 찾는 거네요. 상온에서 녹황색, 황록색 같은 말이에요. 황록색이고 강한 자극성의 냄새가 나는 유독한 기체 얘뭐 누구였어요? 염소였죠. 그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9번. 빈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요거 여러분 연습 문제, 우리 가스성 물질, 그다음에 실내 물질, 그 연습 문제 그대로 있어요. 방향축 탄화수소 중 빈칸에 대표적인 발암물질, 숯불에 구운 쇠고기, 건깨탄 식품 이런 데 들어있대요. 벤조피레.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자, 계산 문제네요. 빛의 소멸 개수가 0.45%퍼km인 대기에서 시정거리 한계일의 빛의 강도가 초기 강도의 95%가 감소했대요. 이때 감소했을 때의 거리라고 정의할 경우 뭘? 시정거리 한계는 얼마냐? 한마디로 시정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이용해서? 램버트 비어 법칙을 이용한 그다음 미친 자연대수로 한고 시정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초기에 이제 빛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100% 들어갔다고 보자고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 있냐면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미세먼지가 빛을 뭐예요? 흡수하고 산란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흡수하고 산란시켰냐 봤더니 95%를 지금 산란시키고 흡수시켜서 얼마만 나갔냐? 나간 게 5%만 나간 겁니다. 자, 요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공식이 있죠? 우리 시정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램버트 비어 법칙 이용한 거. 자, 시정거리 혹은 가시거리 계산 공식은요,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여기 처음 들어간 빛분의 입사광분의 투과광은요, 자, 2에요. 여기 자연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상용대수면 10을 쓰고 자연대수면 2를 씁니다. 2에 얼마? 마이너스 시그마 X를 써요. 자, 요때 시그마가 뭐냐면은 빛의 소멸 개수고요. 요때 X가 우리가 구하는 그 시정거리 값이에요. 단위는 킬로미터로 나옵니다. 자, 그럼 요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100% 들어갔는데 95% 흡수됐으면은 투과된 빛은
네, 5% 되죠. 그래서 100분의 5는 2에 마이너스 지금 소멸계수 얼마? 0.45래요. 그죠? 그럼 여기에 얼마 x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역시 솔버에 넣어서 x를 미지수로 두고 푸시면은요, 값이 나옵니다. 얼마냐면 네, 6.66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네, 2번이 되겠어요.